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연극, 노래, 무용 등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공연으로 가무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립서울예술단에서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는 가무극은 형식은 뮤지컬과 비슷하지만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이 가미돼서 보는 이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서울예술단 정혜진 예술감독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국립 오페라단, 국립 창극단, 뭐 국립자가 붙은 그런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서울 예술단은 얼핏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네. 뭐 어떤 단체입니까? 아, 우리 단체는 다른 국립 단체하고 똑같이 그 문화부 산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예술 단체예요. 네. 그 우리 단체가 1986년도에 네. 창설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1988년도에 올림픽을 겨냥해서 이름 자체를 88 서울 예술단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래서 88년도가 지나고 난 지금 네. 그때 지나자마자 88을 빼어버리고 서울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예술단이라 그러니까 서울시 거냐 뭐 무슨 사설 단체냐 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죠. 네. 국립 발레단이나 뭐 오페라단처럼 성격은 똑같고 네. 또 같은데 거기는 장르가 분명하게 뭐 발레, 오페라, 창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네. 노래, 춤, 연극 그걸 같이 해서 이제 가무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정서를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내보이는 단체입니다. 네, 얼핏 듣기에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정체성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군요.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정체성이 가무극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노래하고 춤하고 같이 극을 만들어서 보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거는 그냥 한국적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무극은 사실은 네. 그 아주 큰 의미의 그 장르고요. 네. 같이 복합적으로. 네. 뮤지컬은 거기에 하나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가무극과 뮤지컬의 차이를 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가무극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온 말은 사실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예술 자체를 말하는 게 가무극이었어요. 악 개념이거든요. 네. 즐거울 락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는 악학계범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가 모든 무용, 춤, 뭐 노래, 가사, 의상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악학계범이 있어요. 근데 그 뭘 뜻하냐면 이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네.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아, 네,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네. 현대에 와서 이게 이제 따로 되어 있어 노래 따로 배우고 춤 따로 배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네. 뭐 노래를 배우고 그다음에 연주하는 악기를 배우고 그다음 춤을 배웠거든요. 최근에 나온 그 윤동주 달을 쏘다 그리고 잃어버린 얼굴 1895년 그리고 최근에 푸른 눈 박연까지 이 시리즈로 한 이게 이제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작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왜 하게 되었느냐면은 네. 일단
텍스트가 재밌어서 하긴 한 거예요. 이제 오자마자 제가 이제 여기 단체의 그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텍스트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네. 어떠한 주제를 갖고 어떤 작품으로 이 단체에서 작품 만들 것인가. 그 영화로 치면 시나리오를 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나리오. 네. 제일 중요한 게 텍스트라서. 그래서 네. 대한민국 영화는 시나리오라고 그러지만 감옥에서는 그것을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군요. 대본. 네, 대본이라고 그러죠. 네. 대본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대본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작가분들을 거진 다 만난 것 같아요. 이 뮤지컬 쪽에. 네. 이 아니면 연극 쪽에. 그래서 네. 이제 대본을 많이 구했고 그때 이제 가장 제가 또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것들을 다시 자문위원단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네. 1등, 2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선정을 했죠. 복이 있나니. 너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쳐주 마. 언제 우리가 앞뒤 봐가며 인생 살았냐? 안 그러냐 꼴통. 여고만 놓으면 너 지금 쇼.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하는 시인. 난 히라노마 도주간이라 윤동주다. 이제 조선의 왕은 모두 내 손으로 세운다. 조선의 미래를 밝혀줄 별이여. 시퍼런 눈, 샛노란 머리, 긴 팔다리. 도깨비냐 귀신이냐 정체를 밝히더라고. 페이스니빵 이뜻 헤크밤, 헤크밤, 언스톨름, 업제튼 언더베크, 난 나가사키. 저 눈이 퍼런 것이 염력이라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노란 것이 바다가 노는 길에. 좋아요. 그만하시라니까. 나도 좋아요. 박연이나 뭐 윤동주, 별을 쏟아나 되게 이제 세계의 이 작품이 역사적인 그런 역사극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무대에 올린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역사, 오천 역사에 나오시는 대두되는 그 화두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 국가 정체성이나 국가 간, 민족 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우리 어렸을 때 느꼈던 것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작품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느꼈던 아픔, 그들이 선택했던 그때의 선택들. 그때 해야만 했던 선택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역사 인물을 좀 많이 이렇게 골랐지만 역사 인물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역사적인 그 인물이 주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셨는데 예술이 굳이 이렇게 어떤 주제의식이 너무 강렬하면 오히려 예술 본연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잃는다 그런 위험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물론 이제 순수 예술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네. 그 자기 세계에 빠져서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우리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 삼아서 거기에 예술성을 더 가미시켜 가지고 네. 광역한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점을 시켜주고 그걸 각인시켜주고 이런 게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사실 뭐 굳이 예술적인 사조라면 상당히 현실 참여형, 안과주방형이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고도 예술을 하다 보면은 관계가 잃는 수도 좀 많고 네. 공감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런데 네. 감독님은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의도로 이번에 무대에 올렸는데 네. 관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사실 의외로 굉장히 좋아서 저도 제가 네. 또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면 좀 다시 간지럽기가 하지만 주제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가무극이라는 이런 가무극이라는 이 큰 공연하는 이 그러기 좋아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네. 이제 역사 의식 같은 역사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모르고 오신 분들께서는 사실은 무겁게 느낄 수도 있던 작품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 면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춤 것으로 인해서 그, 네. 그 볼거리가 충족된다고 얘기를 하죠. 충족되어서 굉장히 만족해하셨던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때 시대 상황 같은 것을 전부 다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아픔을 더하게 해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네. 관객들을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이 작품들에 녹아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발 좀 더 턴아웃되게 하고 네. 뛸 때는 더 뒷발 더 코인해서 나오시게끔 해줬을 거고 칼집이 되어져야 할 때 칼 뽑을 때 네. 그것도 좀 엉덩이 그 들어서 반무릎으로 좀 해주고 다시 앉았다가 다시 더 큰 액션으로 해주면 어떨까? 잘 안 보여서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정 감독님은요 열정 그 자체라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냥 어떤 일을 하시건 어디에 계시건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뭐든지 그 열정으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단체의 그 달성력과 또 예술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회자, 루카, 로미오, 줄리엣, 화이팅! 사랑에 빠졌구나. 파티는 저놈들이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순례자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기도드리는 옷이죠. 감독님께서는 국립발레단 그 창단 50주년 공연 때 토 슈즈를 신고 이제 창작 무용을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네. 토 슈즈 그럼 우리는 전통 발레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그런 시도를 하셨습니까? 저보고 발레를 좀 암호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서가 정말 묻어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회가 딱 왔던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소품이긴 했었어요. 20분짜리 작품이었는데 네. 토슈즈를 신고 한국 무용을 시킨 거죠, 제가. 아. 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네. 테크닉이 굉장히 달라요. 네. 발레의 테크닉은 굉장히 하늘을 뻗어나가는 상승적인 그런 토슈즈라는 거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네. 동작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쫙 가는 것을 무대에서 이제 연기를 네. 하면 공중에 부유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와요. 아주 판타지예요, 굉장히. 그게. 근데 한국 무용은 토슈즈 같이 이렇게 하나 더 업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중심 무게 그 중력을 느끼면서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굽혀져야 돼요. 네. 쫙 뻗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두 개의 이 기저, 네. 이 상체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저가 다른 거죠. 네. 근데 토슈즈를 신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지 않으면 이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테크닉이에요. 네. 그래서 토슈즈를 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발레를 하는 그 발레리나들이 한국적인 호흡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와 내뱉는 그런 그 호흡을 가지고 네. 발레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발레는 사실은 상체 움직임보다는 발의 그 기교가 더 많은데 한국 무용은 물론 치마 속에서 많이 보이고 이제 좀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지만 발레는 이제 한국 무용은 벗은발로 이렇게 그 무대를 지탱을 하면서 바닥을 지탱을 하면서 잘 보이지 않고 상체의 그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통슈즈를 신고 그런 상체 움직임을 같이 한 거예요. 호흡이랑 네. 같이.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지만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네. 그래서 네. 좀 파격적이었어요. 그거 할 때. 네. 그리고 정감독님께서는 이제 주요 무용문화재 92호 태평무 이수자라고 네. 들었습니다만은 그 무용의 길에 들어간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참 부모님한테 감사한데 사실 제가 무용을 할 거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제 어렸을 때부터 저 하는 짓을 보고 엄친 딸이었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친이었는지는. 네.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이제, 재미있게 집에서 연극도 많이 하고, 춤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 감옥을 다 했는데, 집에서. 네. 네. 부모님들이 보시더니, 아, 얘는 무용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학원을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춤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뭐 학원을 갈 때나 올 때는 항상 춤을 추며 다녔어요 저는. 네. 길거리에서 어릴 때부터도 네. 길거리에서 사람이 보던 말던 저는 춤을 네. 추고 다니고 집에 와서는 뭐 항상 이제 모든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세트고 장치고 무대였고 그리고 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전부 다 앉혀놓고 또 개인 공연도 하고 그렇게 컸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무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걸 배우고 싶고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하다 보니 이제 전문가의 길에 들어선 거죠. 자, 감독님 그런데 그 서울예술단 인연을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 단장 예술감독 임명 소식을 듣고 뉴욕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쉽지 않은 결정이 네,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전공이 한국무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유학을 무지 가고 싶었는데 네. 어른들이 내가 너라면 외국 안 가고 인간문화재 밑에 가서 춤을 네. 배우겠다. 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맥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인간문화재들한테 춤을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유학을 포기를 하고 모든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을 다 다니면서 배웠죠. 네. 근데 그 하나의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이 저희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제 밑에 접어놨죠. 접어놨다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그다음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애들 네. 다 크고 또 이제 제가 또 너무나 목말라 했어요. 좀 더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아닐까? 나를 좀 더 변신 내가 똑같은 작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난 좀 더 좋은 창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이런 이제 호기심이 점점 나면서 결심을 하고 이제 모든 걸 딱 스톱을 하고서는 뉴욕을 갔죠. 3개월 후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예술 감독으로 추천이 되었다. 네. 좀 그 이제 문화부 장관 승인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개월 만에 딱 적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고 이제 거긴 다 뻗쳐놓고 들어왔는데 다른들을 딱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뉴욕대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발령이 날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조언을 좀 구했더니 뉴욕대에서 그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나라 가서 그 작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랑 키핑터치를 계속 많이 하면서 네. 너가 그쪽 가서 너희 할 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너를 꼭 뉴욕대학의 리서치 그 스칼라로 잡아놓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하고 있어도 우리 넌 인정해 줄 수가 있다. 방문 연구원에 자격을 갖다가 중간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듣기에는 뭐 감독님의 추진력이나 돌파력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정틀러라고 히틀러와 비슷하다 뭐 그런 별명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에서. 제가 글쎄 집착한다고 하는 거는 좀 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를 감동시켜야 관객도 감동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원들한테 항상 저를 감동시켜 봐주세요라고 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동이 안 되면
제가 집에 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죠. 네. 이것이 다 끝나야 제가 제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들은 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 마음이 안 들면 공연 중에도 제가 불러서 연습실로 다시 콜해요. 네. 그러면 공연이 끝나면은 뭐 이제 만약 7시 반에 시작을 한다면 8시 반, 9시 반, 10시 되잖아요. 콜해서 이제 12시까지 하는 거죠. 안 되면 이제 새벽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피곤은 하지만 다운들이 그 열정을 좀 알아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춤추거나 노래할 때는 굉장히 정성껏들을 하세요. 그래서 네. 같은 리허설이라도 뭔가 좀 완벽한 걸 보여주면 감독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우리를 보낼 테니까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별명들을 붙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쯤 남았죠? 네. 앞으로 서울예술단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인가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예술단 자체의 특성이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특성이에요. 그래서 네.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세 가지를 다 잘해야지만 이제 단원으로서의 세 가지라는 건 춤, 노래, 연기. 연기까지. 네. 네. 그걸 다 해야지만 작품을 소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좀 많이 바쁜 네. 세 가지를 다 매일같이 연말을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단체에 와서 또 배우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배출되는 그 뮤지컬 배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그 핫하게 지금 뮤지컬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술단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그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하는 데가 이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인 우리의 생각들인 거죠. 우리 현대적인 그런 기법을 더 집어넣어서 21세기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다시 창출하고자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이 문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국가관과 어떤 정서, 이런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우리의 그 작품 자체를 청소년들 한 대까지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서울예술단이 국립서울예술단인 이유를 알겠군요. 네. 상당히 그 민족주의 정신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립서울예술단 날로 발전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대중들의 사랑까지 함께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가무국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는 국립서울예술단이 앞으로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다양한 종합예술 공연을 선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